안녕하십니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차려입고 있는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조금 나눌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곧장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지금 앉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가 연일 뜨겁습니다. 그에 따른 잘못된 분석, 그것을 좀더 바로잡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최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도 많이 좀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팩트들 좀더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상로의 텐텐베거, 제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와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이 좀 힘드신 분들, 시장의 트렌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고, 저희가 현재는 한국경제TV의 스카웃이 돼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제가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볼 텐데, 오늘 내용 상당히 재밌는 내용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기차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뭐 사실 언론에서 트럼프를 상당히 악마화시키는 부분도 있었죠. 트럼프는 내연기관을 좋아한다. 내연기관, 내연차를 좋아한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엄청나게 싫어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수락연설이라든지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보면, 전기차를 싫어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기차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전기차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폐지하겠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뭐, 과거에 대한 발언들이나 과거의 언론들에 대한 기사들을 모아서 보면, 전기차는 완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였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경제 참모로서 인식을 할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앨런 머스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그에 따른 현재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저는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전기차에 대해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말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조금 격해지는 발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말을 하다 보면, 대화의 논지와 조금 벗어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이 조금 와전될 때도 있고. 저는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좀더알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트럼프는,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론자라고. 시장 경제론자. 시장 경제론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는 우리가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만 해주면, 통화량만 늘려만 주면 시장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굴러가면서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수 있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본인이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친기업 성향을 가지는 사람이고, 시장 경제론자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금리 인하를. 하지만 대선 이후로 금리 인하를 하길 바라는 거죠. 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는 발언이나 정책들은 미국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봐야죠. 다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쉽게 못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큰 정책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선별적 복지입니다. 자, 애가 하나, 둘, 셋을 낳는다? 그러면 세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좀더 복지를 주자.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가 국내 민주당은 우리 보편적 복지죠. 아,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애를 하나 가진 사람한테도 복지를 주고, 둘 가진 사람 복지 주고, 셋 가진 사람 복지를 주되 좀더 주자. 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큰 정책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에 대한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성향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트럼프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전기차에 대한 악감정들은 좀더 와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좀더 상세하게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는데, 전기차를 함으로써, 전기차를 안 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업체라든지 국내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만 피해를 본다라고 흔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들을 봤는데, 자, 그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이 북미 EV 배터리 관련된 인프라를 확산시키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우리나라만 모든 베네핏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현재 이런 배터리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키고 있다. 자, 유럽은 2022년도가 계약이 성격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에 따른 열매와 결실을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현재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배터리 시장도 중국 업체들이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성장 중인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 세계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이 중국에 대한 규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중국에 대한 규제라고 봤을 때, 중국의 업체들을 빼고, 나머지 업체들은 우리 이 배터리 관련돼서 공장 짓고 인프라 구축하는 거 도와줘. 같이 나눠 먹자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최근에 그 TV를 보다 보면 미국에서 이제 캐스팅보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 11월 5일이거든. 그 대선을 앞두고, 과연 트럼프가 이길 것인가, 또는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민주당이 이길 것인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민주당에서 해리스를 완전 확정 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캐스팅 보트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자, 캘리포니아는 원래 민주당 성격이 강한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트럼프와 러닝 파트너를 자처하고 있는 JD 벤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하이오 출신인데, 자, 지금 요거를 이제 지우고 볼게요. 2016년과 2020년도에 바뀌었던, 그러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이 당선될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곳이 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자, 그리고 애리조나. 여기 이 다섯 군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군데가 이 전기차와 모두 다 관련이 있는 도시들이에요. 관련이 있는 주들입니다. 자, 우리가 잠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 봤요 그림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이 미시간의 자동차의 도시, 바로 디트로이트가 이 미시간에 있는데, 자, 현재 미시간의 주지사가 누구냐 하면, 그레천 휘트머라고 이 여성분입니다.
이 여성분이 사실 현재 그 과거에 2020년도에도 그때도 한번 그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2차전지 관련 섹터군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부통령 후보라든지 또는 대선 후보로 뛰어들었을 때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가장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에 대한 발언들을 요약해서 보더라도 항상 이런 한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딸이 K-POP이나 한식에 대해서 열광한다. 이런 의견을 상당히 밝혔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의 대한 만남도 가졌던 주지사입니다. 자, 이 사람의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따지면 주지사가 이제 시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미시간입니다. 아까 봤죠? 미시간이라는 곳이 캐스팅 보트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밑에 나오는 거 보시면 주지사 선거, 밑에는 이제 주지사 선거고, 저 때문에 좀안 보이실 건데, 위에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면 지지율을 잘 보세요. 투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그레천 휘트머가 엄청난 지지율을 보입니다. 엄청난 지지율을 보입니다. 자, 2022년도 중간선거에서는 튜드 딕슨 공화당 후보를 무려 10% 이상 차이로 이겼어요. 사실 이제 양의 그 뭐예요? 둘의 대결에서 이 정도 표 차이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16년도에는 트럼프가 이겼지만 2004년, 2008년, 2012년, 심지어 2020년도에는 다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그전에 오바마가 이겼었고요. 자, 이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그레천 휘트머가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결국 이 그레천 휘트머가 하고 있는 정책을 이 미시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지한다는 거죠.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지한다는 것은 트럼프가 이것을 깨고 본인이 아, 나는 내연기관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 과연 지지율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극적인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전기차 IRA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한 상승세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당선되면 이거는 완전 폐기되고 없어지고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봐요. 그거는 이거를 분석 안 하고 얘기할 때그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머지에 대한 주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신다면, 자, 왼쪽은 애리조나고 오른쪽 위스콘신입니다. 자, 위스콘신도 러스트벨트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 애리조나도 바뀌었던 곳인데, 자, 애리조나는 원래 공화당 성격이 강한 곳이에요. 미국은 남부 지역 쪽이 공화당 성격이 강합니다. 자, 보면 항상 대통령 선거를 보았을 때는 항상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공화당이 이기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다만 2020년도에는 바이든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2년도 선거에서도, 2022년도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자, 이 아까 봤던 지도를 보시면 캘리포니아 밑에 애리조나입니다. 캘리포니아 밑에 애리조나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최근에는 애리조나로 넘어오는 이주 인구가 대단히 많아요. 자, 이 말이 뭐냐? 결국에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성격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애리조나로 넘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서울이 보면 보수적 형태가 조금 강해지고 대신 경기도 쪽이 그 뭐예요? 조금은 진보 성향이 강해지는 것이 서울에 살던 젊은층이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성향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캘리포니아가 넘어오면서, 애리조나로 넘어오면서 성향이 조금씩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애리조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트럼프가 우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애리조나의 IRA에 대해서 손댈 수 없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건들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주지사 선거에서도 현재 주지사가 바로 이 민주당.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이런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대단히 불리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경합주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들을 트럼프가 폐기한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거는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지아와 펜실베니아를 보더라도, 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공화당이 승리할 거라고 보고, 대선 때도. 다만 이제 우리가 펜실베니아를 보시면, 자, 펜실베니아에 나오는 부분에서도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민주당의 성격이 대단히 강한 성향을 나타냈었고, 자, 우리가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존 샤피로라는 사람이 현재 민주당 내에서 부통령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캐스팅 보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지역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투표에 대한 지지를 보시면 56%, 57%, 55% 가까이 나옵니다. 공화당에 비해서 약15% 가까이가 더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 지역을 또 뺏길 수 있을까? 트럼프 가져갈 수 있을까?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써서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거는 힘들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봐야 되고, 다만 그러면 대표님, 이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왜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빠지느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을 한번 찾아봐야 돼. 자, 지금 보면 일단은 2030년까지 창출될 수 있는 미국 각주의 일자리를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곳이 대단히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안이 저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고, 자, 요 그림을 많이 보셨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하이브리드가 확대되는 것이 현재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이브리드는 사실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 하면, 자,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이제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HEV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HEV, 하이브리드 차의 주된 주인공은 엔진입니다. 그럼 모터는 조연이에요. 모터는 우리가 전기의 힘으로 가는 거고, 엔진은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 연료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보조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그럼 이 보조할 수 있는 배터리를 고성능 배터리를 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도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지금 나오는 부분 수산화 리튬을 쓰진 않고 탄산 리튬을 쓴다는 얘기.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모터와 엔진이 거의 6대 4 정도. 그래, 엔진이 한 6, 모터가 한4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대부분이 엔진으로 가고 거기에 모터가 부가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산 리튬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나라 배터리, 하이니켈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그건 순수 전기차입니다. 우리가 이 모터의 힘으로 가야만 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배터리가 고성능 배터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보다는 전기차 올통 전기차 시장보다는 현재는 하이브리드 시장이 뜨다 보니 지금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안 좋은 업황이 이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기업은 실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봐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과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것이 기업에 대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우리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대부분이 리튬 가격이 상승했을 때그 마진 폭이 확대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리튬은 배터리에서 약70% 가까이가 포함되고 거기에 니켈이 들어가고 뭐 망간이 들어가고 알루미늄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전구체가 들어가서 하나의 2차전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본 본판이 70%는 리튬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 돈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현재는 과거 2023년도보다 이만큼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 2022년도부터인데, 자, 그때 가격보다도 현재는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 가격이 쉽게 반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강하게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안에서도 좀더 선별적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현재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2차전지 안에서도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뭐 삼성 SDI라든지 또는 이제 LG 에너솔루션, 또는 LG와 같은 기업들이 좀더 베네핏을 좀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뭐 포스코퓨처, 또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은 조금은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좀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강한 랠리를 붙이기 위해서는 리튬에 대한 가격 반등이 나타나줘야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주가를 강하게 올린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리튬 가격은 항상 계속 빠질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리튬 가격은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리튬 가격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리튬 가격은 다시 한번 더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은 유한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대한 구간에서는 저가 권역에 놓여 있는 것은 팩트, 사실이다 보니까 쉽게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가격은 충분히 저렴하게까지 들어간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시장을 보면서 포트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이 바뀐다고 보는데, 과거 우리가 2023년도 7월 26일 날 2차전지가 꼭지를 치고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주도주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순노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딱 1년이 지난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위기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은 또 포트를 교체하고 있는 과정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는 빠졌던 거고, 예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국 관련된 이슈는 영향이 좀 제한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저희가
현재 한국경제TV의 스쿼시 돼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까먹지 마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가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날롭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